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요즘에 너무 바쁜 일이 많다 보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새벽부터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 했어요. 오늘도 사실은 제가 출근하는 시간이 거의 뭐 새벽 4시 반? 예, 그때쯤 된 것 같아요. 아, 지금 사실 정신이 몽롱한 상태인데 이 곡을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도 있으면서 뭔가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최근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오면서 뭐 여러 나라의 힙합 뮤직비디오들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지금 나온 지 하루 지났나요? 하루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까지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는 조이스를 보는 거는 간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 래퍼를 또 언급을 해보네요. 릴렉스입니다. 릴렉스. 릴렉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는데 이 뮤직비디오 제목이 Mark Pharrell 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해석을 해보니까 이미 충분하다라는 뜻이고 지금 3월 22일날 공개됐는데 벌써 조회수가 200만에 가까워지는 엄청난 파죽지세로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이 곡이 릴렉스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해줄 곡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 곡을 들었을 때 프로듀싱은 G-Bang이 만들었습니다. 이 곡은 좀 많이 놀랍습니다. 제가 릴렉스라는 래퍼를 알게 되었고 릴렉스라는 래퍼가 어떤 음악을 하는지도 이렇게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거는 릴렉스가 지금까지 해온 음악의 결과는 좀 많이 달라요. 아주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R&B적이고 뭔가 발라드틱한데 오로튠이 걸려있는 자신의 오리지널러티가 있는 그 목소리로 되게 멋있게 싱어 랩을 하는 걸 이걸 보면서 진짜 놀랬고 오히려 이렇게 변화된 음악적 변신이 통했다. 대중적인 뜨거운 반응까지 왔다라는 게 또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가사를 해석을 해보니까 그런 거 있죠. 왜 보통 랩스타의 사랑 이야기 같으면 그녀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순수함을 가사에 적기도 하지만 은근슬쩍 자기의 어떤 자랑 같은 가사들. 나는 뭐 태국의 최고의 랩스타야. 랩스타이지만 뭐 그녀에게 있어서는 뭔가 순수함을 표현하고 싶은 약간 그런 가사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죠? 그런 느낌들이 표현에 있다는 거.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릴렉스의 지금까지 보여줬던 음악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진짜 새로운 변화예요.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놀라운 곡이자 뮤직비디오예요. 릴렉스의 Mark Pharrell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이런 바이브의 곡을 갖고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야, 저는 릴렉스가 원밀 같은 래퍼와 마찬가지로 좀 뭔가 미국 본토 스타일의 어떤 그런 음악들을 잘 표현하는 래퍼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제가 이 인트로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낯설었어요. 야, 근데 첫 번째 소절을 딱 듣고는 안심이 되더라고. 아, 이거는 뭔가 다르겠다. 우! 특히 여기 노래하는 훅 파트는 어떤 느낌까지 들었냐면 왜 우리가 오로툰이라는 이 효과 기법을 대중적으로 크게 유행시킨 힙합 아티스트가 누구였죠? 티페인이었죠. 약간 티페인이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바이브였어. 뭐 되게 놀라웠어요. 이걸 힙합으로 바꿔버리네. 뭔가 오로튠으로 싱잉 랩을 뱉으면서도 굉장히 감정선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게 난 느껴져. 너무 좋아. 나 이런 전개들 있죠.
대중성도 가져가면서 어떤 자신의 랩 스타일의 멋도 챙겨가는, 아 이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가는, 아 이건 진짜 좋은 곡이야. 아 멋있어졌어 스타일도. 그냥 이게 오로툰이 없이 그냥 노래를 불렀다면 진짜 좀 오히려 바이브가 많이 죽어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로툰이 있으니까 멋있으면서 섬세하게 다 들리는 거예요. 아 근데 이런 감정선과 오로툰이 만났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릴 때가 있다니까. 와 사실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는 약간 영화 같은 스토리들을 연기를 하는 거지만, 이런 느낌을 보여주면 약간 한국으로 치면은 발라드 뮤비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래도 힙합은 힙합이었어. 난 이런 게 좋다니까. 그래도 힙합이라는 거를 좀 티가 나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 아 훅에서 진짜 플로우는 대박이다. 아, 와 랩벌스도 좋아. 각성했어. 좀 옛날의 릴렉스랑 예전에 내가 알던 릴렉스랑 다른 사람 같아. 이거 대박이다 진짜. 이거 저같이 힙합을 깊게 듣는 사람들한테도 만족을 줄 수 있고 아마 대중적으로도 뜨거운 반응이 있을 거예요. 이미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곡 만드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저같이 힙합을 좋아하는 진짜 오래된 힙합 팬들과 대중들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뭔가 그 뮤직비디오의 진행은 일슬릭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 훅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리지널리티가 있고 로컬 바이브가 있고, 근데 그게 두 개가 절묘하게 섞이는데 너무 멋있어. 와, 게다가 R&B적인 바이브도 있어. 그리고 릴렉스의 미디어들 중에서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가장 많은 퀄리티를 신경 쓴 미디어인 것 같아. 그런 만큼이나 음악도 확실히 좀 혁신을 가져왔어. 기존의 릴렉스의 제가 알던 곡과는 완전 다른 혁신적이야 이거는. 와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으니까 확실히 와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난리가 났네. 사실 이런 이제 태국 바이브, 태국 로컬 바이브가 있는 싱잉 랩을 많이 보여줬던 아티스트는 영웜이었잖아요. 그런데 영웜의 그 로컬 바이브와 릴렉스가 들려주는 이 바이브는 차이가 완전히 있습니다. 스타일이 달라요. 릴렉스는 오리지널리티와 로컬 바이브를 동시에 다 양 사이드에 있는 장점들을 다 갖고 있는 목소리라서 두 가지의 바이브들이 그의 벌스에서 동시에 다 느껴지니까 정말 새롭죠. 게다가 무드 자체가 뭔가 이거를 그냥 심심하게 노래로 부르거나 그냥 단지 just rapping으로 그냥 했다라면 진짜 평범한 곡이 됐을 건데, 릴렉스는 오르튼을 사용하고 그 릴렉스만의 독특한 목소리로 싱잉 랩을 하니까 저의 예상과는 다른 정말 신선한 곡을 만들어냈어요. 나는 이런 거를 원했어. 이런 게, 난 이런 게 너무 좋아. 틀에 박혀있는 전형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고 뭔가 새로운 걸로 트랜스폼해서 보여주는 이런 거 말이야. 지금 여기도 이제 노출 영상으로 보이는 뭐 Zero to Hero 같은 곡들도 들어보면 지금 이 Mark Pereira와 완전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아마 이 곡은 릴렉스한테 아마 전성기를, 이제 음악적인 전성기를 가지게 해줄 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사실
태국에 이제 좀 뭔가 떠오르는 라이징 랩스타는 제가 유튜브에서 보기로는 사란으로 알고 있는데, 아 이제 릴렉스의 시대가 이제 올 건가 봅니다. 이 곡을 들으니까 좀 그 느낌이 왔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